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날도 풀리고 뭔가 내 마음도 풀리고 이러기 싫다. 아니 지금 딱 시즌은 키미 얼굴 철판 두꺼워지기 딱 좋은 시기. 가성비 제품들을 철판 on 할인해줘. 할인해줄 거죠? 자, 그럼 봄 시즌 활용하기 좋을 가성비 추천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가볍게 툭 걸치면 알아서 다 해주는 체크 후드 자켓. 이번 봄 트렌디한 느낌 내기 좋은 게 바로 체크 셔츠 디자인이 들어간 후드 자켓, 후드 셔츠 이런 건데 척캣 느낌으로 나와서 활용도가 더 좋은 거죠. 폴리 소재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얇은 두께감으로 찰랑찰랑거리는 원단감, 툭 걸치면 몸에 좀 축 감기는 근적한 스타일입니다. 패턴 간격이 적당히 좁은 편이라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감성이 있고 은은한 컬러 조합들이 너무 예뻐서 입기만 해도 포인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에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감으로 루즈하게 툭 걸치기 좋고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 셔켓 느낌 나게끔 스냅 버튼이 있어서 여닫기 정말 편하고 가슴 양쪽에 두 개 포켓으로 포인트까지. 후드 셔츠인데 후드 쪽에 캡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줘서 써도 귀엽고 스트링으로 쪼여서 더 귀여워지고. 미니터 하지 마라. 가격은 착한데 풀옵션인 그런 느낌. 그린은 봄에 산뜻함이 좀 느껴지고 블루는 청량감 있게 컬러 조합이 예뻐. 베이지는 피크핏도 약간 돌면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포인트 주기 딱 좋겠네요. 텐지 데님 컬러에 너무 잘 어울릴 요물. 확실히 포인트 되는 상의가 코디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빈티지한 감성으로 물 빠진 톤에 얇은 편이라 가디건 등 레이어링해줘도 예뻐요. 연한 컬러감의 데님에다가 편하게 툭 걸쳐줘도 청량감 있는 시원한 코디 완성. 한강 데이트룩이네.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이거 바지 이거 밑에가 있어가지고 3만원도 안 되게 성공한 데님 팬츠 뿌듯해! 나 핏이며 워싱이며 야물땅 찐 가성비 킹 데님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야들야들하면서 탄탄, 원단감이 편해서 좋았고 앞쪽에 워싱이 은은하게 들어가주는데 사실 이 워싱이 좀 과하면 부담스럽고 또 너무 없으면 좀 심심하면서 밋밋하거든.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뒤쪽에도 워싱이 있어서 살짝살짝 끼부리는 느낌까지 챙겨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이지만 엄청 부한 느낌 없이 예쁘게 떨어지고 기장감도 적당히 길어서 곱창짐까지 좋아요. 그냥 핏이 굉장히 예쁜 스타일인데 개인적으로 핏을 좀 와이드하게 루즈하게 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건 취향 차이. 입혀보니까 민디톤은 둘 다 예쁜데? 두 개 사도 괜찮겠는데? 민디톤 요거 산대요.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흑청, 준청 좋죠. 하지만 봄 다음이 뭐야 여러분? 여름이잖아. 더워 보이지 않게 연청으로 한번 구비해 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남친룩에 워싱 하나 들어가주면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봄 느낌 나도록 캐주얼한 코디 매치해도 완전 잘 어울리는 연청 데님이고 또 이런 데님은 힙한 감성으로 매치해도 너무 예쁘죠. 그냥 만능 데님.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일단 신고 보면 웬만한 룩에 다 얹을 수 있을 만한 스웨이드 슈즈. 역대급 가격에 납작 굉장히 두껍게. 전체적인 쉐입이 청키하면서 넙대대하기보다 살짝 얄쌍한 쉐입의 모카신이라 깔끔 캐주얼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이 가격에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를 사용해줬는데 스웨이드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매트한 텍스처감이 포근한 느낌을 주고 야들야들하면서 탄탄한 가죽 소재로 신고 벗기에도 아주 편했어요. 적당한 쿠셔닝에 나노 라이트 폼 인솔을 사용해서 편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고 아웃솔 밑창에는 논슬립 기능으로 미끄럼 방지까지 챙겨준 부분 총 3cm,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키 높이까지 챙겨줍니다. 이런 모카신 스타일은 캐주얼한 느낌의 스니커즈보단 좀 갇혀 신은 듯한 느낌, 하지만 더비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저는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슈즈 포지션이에요. 심지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역대급 최저가로 가져왔어. 사실 식스핏 대표님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장 깔끔하고 무난하게 신기 좋은 건 역시 블랙일 테고 누런기 거의 없이 샌드에 가까운 베이지 컬러는 코디에 녹이기 딱 좋습니다. 기본 컬러는 약간 카멜, 살짝 된장 컬러감으로 살짝쿵 봄 코디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감이에요. 깔끔 단백룩에 구두 대신 툭 얹어 편안한 단백룩 느낌 내기 좋고 캐주얼한 봄 데이트룩에도 신어주면 산뜻포근하니 너무 예쁘잖아. 살짝 힙한 스타일에도 찰떡인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에 컬러 포인트로 슬쩍 넣어주니 센스 있습니다. 평소 275 사이즈를 착용하는 민디턴은 270 사이즈를 착용 했는데 자세한 사이즈는 브랜드 측에 문의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사이즈 다운을 추천해주셨어요. Stalkers. 다음은 가성비 감성 니트? 데이트룩에 활용하시기 좋을 만한 가성비 킹이에요. 기본 니트인 듯 스프나 소매와 밑단립이 기장감이 길게 디자인되고 여기에 버튼 디테일이 포인트. 밑단 버튼을 풀어주면 트임 연출로 밑단 너입 연출을 조금 안 조이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좋아요. 내 똥배를 부각시켜주진 않는 거지. 소매는 이거 소매가 정말 제 취향인데요. 딱 이렇게 팔찌 포인트, 시계 포인트 이렇게 딱
좋은 그런 디자인. 걷어 올려주는 연출이 너무 예쁘게 되네. 이너에 셔츠를 입고 롤업 했을 때 또 되게 센스 있어 보이게 연출 가능해요. 요 니트는 그래서 살짝 우아한 감성 살리기 좋을 니트. 울과 아크릴 포함한 혼방사로 부드러운 터치감이라서 맨살 착용 완전 가능합니다.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니트로 단품 착용 혹은 봄 아우터, 간절기 아우터 이너로 좋을 포지션입니다. 몸을 따라 살짝 처지는 듯한 레귤러한 실루엣으로 기장감은 적당한 편이었고 밑단과 소매 립자임도 쫀쫀한 편이고요. 총 7가지 컬러웨이로 옷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국밥 컬러들도 좋고 산뜻한 봄 느낌 나도록 부드러운 포인트 컬러들도 너무 예뻤어요. 우선 깔끔한 국밥 컬러들은 깔끔하게 코디하되 레이어링을 통해 좀 더 센스 있는 느낌을 풍겨줄 수 있을 것 같고 봄이니까 시도해볼 법한 산뜻한 컬러들은 밝은 느낌으로 코디해주면 데이트룩 완성이죠.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은 빈티지한 감성으로 이번 시즌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을 후드 집업입니다. 요즘 요런 빈티지하고 살짝 러프하고 팟팟한 워크 자켓 대세잖아요. 근데 보통 워싱 들어가지고 자켓이라고 하면 10만원 다 넘어. 근데 요건 7만원 코튼 100, 부드러우면서 살짝 건조한 터치감에 탄탄한 원단감이고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 적당했습니다. 워싱 가공으로 빈티지한 느낌의 텍스처감이 잔잔하게 들어가주면서 과하지 않고 잘 익었다 정도로 들어가줬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스웨트 후드 집업과는 다르게 트렌디하고 센스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활용하기 딱 좋지. 루즈한 실루엣에 어느 정도 각을 잡아주는 원단감으로 체형 보완도 잘해주고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이라 다리는 길어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게, 밑단과 소매 립자임도 적당히 쫀쫀하니 불편하지 않을 정도인데 투웨이도 있어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았어요. 앞쪽에는 두 개의 포켓 있고 또 중요한 게 후드인데 후드 각 중요한 거 아니냐고. 원단감 덕분에 후드 각 잘 살아있어요. 썼을 때도 만족감이 있었고요.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봄 시즌 간절기 아우터로 딱일 것 같아가지고 편하잖아 일단 후드 집업 스타일이라서. 학생분들 할인할 때 사서 뽕 빠지게 입어. 블랙이지만 빈티지한 원단감 덕분에 심심하지 않고 브라운은 붉은 기가 거의 없어 활용도 좋을 톤으로 옷장 추가 영입 컬러로 추천드려볼게요.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링에 그냥 툭 얹기만 해도 느낌이 완전 색달라지고 이런 빈티지 캐주얼 룩 느낌으로 입어주신다면 감성진 캐주얼 룩으로 연출 가능하세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이 왔으니까 내 마음이 허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테죠? 울고 싶은지 그 마음 살짝 채워드리려고 가성비 제품들을 조금 할인 더 요청드려온 컨텐츠였는데요. 최대한 다양하게 또 트렌디하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손에 자주 갈 아이템 위주로 한번 뽑아봤는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다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성비지만 퀄리티 체크하고 활용도 좋을 제품들로 한번 영상 또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제 곧 또 벚꽃이 피겠지? 벚꽃 안 본 지 한 4, 5년째. 어차피 벚꽃 다 진다. 꽃은 다 지는 겨. 구글 이미지에 치면은 벚꽃 예쁜 거 많아. 그거 보면 돼.